발랄한 그림 레슨 수피 진우티입니다. 아 정말 아 정말 왜 자꾸 타원이 럭비 공같이 되는 거지? 왜? 너무 승질났다 진짜. 어휴. 아 진우쌤 왜 럭비 공을 치고 던지고 그래요? 뭐 럭비공한테 불만 있어요? 아니요. 그럼 왜 그런 거야? 아니 타원이 자꾸 럭비공 같이 돼가지고 답답해서 던졌어요. 타원이 자꾸 럭비공 같이 그려진다? 왜 타원 그리는 거 어렵지 않은데? 그러면 쌤이 한번 방법을 좀 알려주시겠어요? 제가요? 네. 그렇다면 제가 럭비공 그리는 아니 타원 그리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. 잘 들어봐요. 네. 자, 일단 타원을 그리려면 직각 사각형을 그리세요. 그러면 그 직각 사각형을 꼭지점을 연결하는 대각선 두 개를 그어주고요. 그 대각선이 교차하는 점이 바로 무게중심이라고 하거든요. 그 무게중심을 지나는 수직 수평선을 그으세요.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죠? 네네네. 그리고 있어요. 그러면 그 수직 수평선과 네. 사각형의 네 변이 교차하는 점 네 개가 나올 거예요. 그 점을 A, B, C, D라고 하면 A, B, C, D 이해되죠? 네. 그 네 개 A, B, C, D 점 각각에서 곡선을 그려줄 거예요. 양쪽으로 이렇게 곡선을 뾰족해지면 안 돼요. 여기다. 네. 점을 중심으로 곡선을 네 개의 변에다 그려주고요. 그러면 이 곡선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이걸 매끄러운 곡선으로 연결만 해주면 럭비공이 아니라 네. 매끄러운 타원이 완성됩니다. 오. 쉽죠? 별거 아님. 아 별거 아니네요. 이야기 들어보니까 네. 방금 머릿속에서 이미 한번 그려본 것 같아요. 그죠? 네. 그냥 말로만 설명했는데 이 정도? 찰떡같은 설명이었습니다. 네. 저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 네네. 직각 사각형만 그릴 수 있나요? 아니죠. 뭐 다른 사각형도 가능합니다. 뭐 또 궁금하세요? 얘기해봐요. 다른 게 된다면 다른 것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? 그러면 직각 네. 사각형 말고 네, 마름모로 해볼까요? 좋아요. 자 마름모 설명 들어갈게요. 일단 마름모를 그리세요. 네. 그러면 그 마름모에서도 내 꼭지점을 이렇게 상대 꼭지점끼리 연결하면 대각선을 그을 수 있죠. 그럼 역시나 마찬가지로 무게중심이 나올 거예요. 그 무게중심을 지나는 여기선 수직수평선이 아니라 마름모의 변들을 평행하게 중심선을 그어주면 또 네 개의 변에서 A, B, C, D 점이 나올 거예요. 그 점을 중심으로 역시 곡선을 그리는데 이때 주의할 점. 네. 요 A 점이 있으면 네. A 점에서 왼쪽 오른쪽으로 곡선이 나올 때 네. 같은 각으로 나와야 됩니다. 뭐 우리는 인간이니까 완벽하게 같지 않더라도 좀 비슷하게 그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. 비슷하게. 네. 그러면 그 곡선들이 네 개가 나오죠. 네. 그러면 네 개의 곡선을 또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연결해주면서 럭비공처럼 뾰족해지지 않게 네. 매끄럽게 곡선을 연결해주면 마름모 안에 타원이 그려지게 되죠. 오 방금 또 그려진 것 같아요. 그죠? 네. 오 마름모 말고 만약에 네. 이게 사다리꼴이다. 네. 자 사다리꼴 안에 타원이 그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뭐 진혜쌤이 한번 응용해서 설명해 보실래요? 아 그러면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. 네. 자 우선 사다리꼴을 그려줍니다. 그렸어요. 그리고 상대하는 꼭지점을 대각선으로 연결해 줍니다. 그렇지 그렇지. 대각선의 교차점은 무게중심이죠. 아 그렇죠. 무게중심을 그렇죠. 찾았죠. 그렇죠. 그리고 이때 네, 왼쪽 오른쪽 변을 연장해서 한 점에서 만나도록 중심선을 이렇게 꼽습니다. 그렇지 중심선이랑 만나고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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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무게 중심을 통과하는 중심선을 그려준 뒤 아래 위 변과
병행하는 중심선을 끄어줍니다. 병행하게. 그렇죠. 이렇게 끄어주고 그리고 잘 가고 있어요. 그렇죠. 그러면은 A, B, C, D 네 개의 교차점이 생기죠. 오케이. 네, 그럼 거기서 양쪽으로 곡선을 끄어줍니다. 양쪽으로 곡선을 끄어줍니다. 곡선을 끄어줘. 네. 그다음 그 곡선들을 매끄러운 곡선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하면 사원이 그려지죠. 그렇죠. 성공. 자, 이제 뭐 타원 그리는 거 쉽게 그릴 수 있겠죠? 네, 그렇죠. 뭐 이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. 이제 잘할 수 있어요. 진혜쌤 표정을 보니까 아직 부분적으로 아니요.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. 아니요. 좀 부분적으로 또 설명을 드릴게요. 그러니까 이게 병행 설명이에요. 원장님께서 계속 설명을 하고 그냥? 계시는데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자, 저는 이만 다음 원기둥으로 찾아뵐게요, 여러분. 고생하셨습니다. 후!